가슴 수술에 관심이 많은 20대 직장인이에요. 절개 부위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겨드랑이가 잘 안 보이는 위치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밑선 절개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두 가지 절개 방법의 차이점, 장단점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일단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당연히 이제 흉터의 위치가 다른 거가 제일 큰 이제 차이점인데 겨드랑이 절개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밑선 절개보다 훨씬 안 보이는 흉터라고 생각했던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 밑선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보다 요즘은 더 큰 보형물을 넣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겨드랑이를 수술하다 보면은 큰 보형물을 넣기가 어렵거든요. 가슴 밑선으로 수술할 때는 보형물을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직접 보고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시경을 사용을 해야 돼요.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좀 길어지고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있죠. 밑선에 흉터가 남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겨드랑이 절개로 충분히 수술을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했던 환자분들의 흉터 부분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심하지 않구나, 그럼 나도 밑선을 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딱 라인에 겹쳐서 거의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경과 보면. 그렇죠. 자세히 그쵸?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튀어나오는 비유성 반응이라는 흉터로 가는 것만 막아준다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끔 흉터가 튀어나오고 빨개지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해드려요.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필요하면 흉터 관련된 주사를 놓기도 해서 사후 관리 해드리면 나중에는 티 잘 안 날 정도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럼 흉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네요, 요즘은. 그렇죠. 방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